슬로우 비디오에서 수미 역할로 인사드리게 될 남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빗속에 너 있다. 아우 변태. 아우 멘붕. 멘트가 너무 센가? 생활력도 강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차게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의 캐릭터를 만났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영상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파격적이시더라고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독님이 원하셨어요. 정말 콕 집어서 원하셨어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감독님? 아 일단은 저는 그 상미 씨가 기존에 예. 너무 이제 단아한, 예. 예, 어두운 그런 느낌을 우울한 하려고 그러나 우울한 우울까지 나왔잖아. 단아한 그런 우울한 아니었나 좀. 그러니까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밝게 만드셨고 최대한 좀 예. 실제로 그 봉숨이라는 캐릭터가 아 좀 자신의 그 좀 이렇게 목적에 되게 집중하는 캐릭터라 나머지는 관리가 안 되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최대한 부스스하고 예. 그리고 원래는 좀 살을 많이 빼기로 했어가지고요 예, 예. 되게 슬림한 얼굴에 이런 걸 기대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건강하게 나왔죠 아, 아니 살을 그래도 빼시긴 빼셨을 거 아니에요 영화 하시면서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처음 했어요? 이제 크랭크인 하기 전에 노력을 예. 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군요. 감독님께 노래를 부르셨죠? 혹시 영화 속에서 네. 아, 어떤 계기로 하셨던 거예요? 맞구나. 예. 네. 감독님의 권유로. 아 역시나 또 감독님이. 아니 뭐 머리부터 그냥 뭐 살 빼라 그냥 예 거의 뭐 조종을 하셨네요. 노래. 노래까지. 아 근데 목소리 되게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남상민 씨. 저도 오늘 남상민 씨 노래 처음 들었어요. 아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가수 선배로서. 내가 뭐 얘기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뭐 좋은 얘기 해봐야 뭐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약간 애매모호한데 뭐 예. 예.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남상민 씨 목소리인 거 알고 들으면 또 내 맘 가져간 사람 저러네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많이 만졌네 제 목소리인 걸 모를 만큼 네. 후반 작업으로 약간 좀 손을 보셨구나 노래 이 정도면 노래 예. 한 시간보다 후반 작업이 굉장히